달림 씨 말대로 경찰에서도 수사하고 있고 제이 깨어나면 모든 게 다 밝혀질 거예요. 그럼 달림 씨에 대한 오해도 풀릴 거고요. 고맙습니다. 제 말 믿어주셔서요. 제이 깨어나면 연락 줄게요. 조심해서 가요. 네. 그런 일 있었으면 진지하게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야죠. 그동안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던 거예요? 제이가 말하지 말라고 했어. 네가 그 식당 추천해줬는데 그런 일이 생긴 거 알면 네가 미안해할까 봐. 그래도 말씀을 해주셨어야죠. 오빠라는 사람이 아무것도 몰랐다는 게 말이 돼요? 제이가 그런 애잖니. 자기보다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오빠 먼저 살피고 걱정하냐. 재욱이 너라면 끔찍하게 생각하는 애잖아. 근데 재욱이 넌 오달님 그 여자 어떻게 한 거야? 제이 말로는 네가 처음 간 식당 추천해준 거라고 했는데 아닌 거야? 실은 오래전에 달림 씨 어머니하고 인연이 있었어요. 어머니하고? 저 예전에 가출했던 거 기억하시죠? 그때 길바닥에 쓰러진 절 데려다가 보살펴주신 분이세요. 집까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던 거 다 그분 덕분이었고요. 그동안 서로 연락하고 지냈던 거야? 아니요. 얼마 전에 다시 연락하게 됐어요. 그럼 왜 처음부터 아는 식당이라고 말하지 않았니? 그래. 그때 너 어디에도 마음 못 붙이고 방황할 때였지. 좋지 않은 예전 기억 굳이 말할 필요 없었겠지. 근데 선호는 왜 오달림 씨를 범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? 달림 씨가 제이를 밀치는 걸 직접 본 것도 아니고 마당에 쓰러진 제이를 안고 있는 것만 본 거잖아. 그것만으로 오달림 씨를 범인이라고 단정짓는 건 너무 섣부르지 않아? 그동안 제이하고 달림 씨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만으로 범인이라고 몰아세우는 건 너무 지나친 비약이야. 재욱이 넌 그 여자가 제이한테 한 짓을 못 봐서 그래.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칼 들고 협박까지 했던 여자야. 그런 여자가 무슨 짓을 못하겠어? 지금은 물론 심증밖에 없어.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그 여자 말고는 제이한테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없어. 이건 감정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야. 난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야. 오달림 씨가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별장에 있었을까?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의심의 여지는 충분해. 우연이라고 넘긴다면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 아니야? 하지만 내가 아는 달림 씨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. 절대로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. 분명 달림 씨 말대로 오해가 있었을 거야. 재욱이 넌 우리보다 그 여자 말을 더 믿는 거구나. 경찰서 수사하고 있으니까 범인이 밝혀질 거예요.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단정짓지 말았으면 해요.